미국과 영국, 일본까지 주요 국가 앨범 차트를 석권하며 K-POP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오늘 서울에서 글로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탄소년단의 기자회견장. 아침 일찍부터 취재진과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소는 서울이지만 전 세계 팬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기자회견. 이번 앨범은 팬들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됐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현 위치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다며 정상에선 외로움과 부담감도 솔직히 드러냈습니다. 회피하기만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키가 커지면 그늘이 길어지듯이 팬분들한테서 받는 에너지 그리고 제가 드린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 이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무게나 책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팬클럽 아미와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사이라며 팬들과 연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희 덕분에 뭐 힘을 얻었다거나 뭐 그런 내용 이야기들을 들으면 뭔가 음악의 힘이 되게 커졌다고도 생각이 들고 빌보드 핫100 1위 해보고 싶고요. 200도 1위 해보고 싶고요. 그래미도 가고 싶고요. 스타디움 투어도 하고 싶고요. 지난해 밝힌 목표가 대부분 실현된 지금 다음 목표를 물었더니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팬분들과 저희가 즐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정말 이보다 더 좋은 목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비틀즈에 비교될 때마다 너무나 황송하지만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오늘 기자회견은 25만 명 이상이 시청했습니다. SBS 김수현입니다.